수아역을 맡은 체리블레 체린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 워낙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 네,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꿈을 찾고 당당하게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성장해나가는 그런 웹드라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18에서 형준이 형을 맡은 이세진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열심히 고생하며 촬영을 하고 있어요. 또 분위기를 밝게 유지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친해진 것 같아서 딱 한 명을 고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수아 역을 맡은 체린이라는 친구랑 아무래도 지금 아이돌을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아이돌 역할을 맡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민이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 걱정이 있구나라는 걸 좀 제가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비정규직 18에서 서재현 역을 맡은 배우 손호태입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아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구나 이런 사회적 제도와 여건들을 마련해주면은 이 청소년들도 많은 기회를 가지고 다른 진로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부족함을 느끼고 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을 맡은 그 이름은 이제 통배 굉장히 청렴하게 생기긴 했어요.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청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18에서 고민주 역을 맡은 정하리입니다. 달고나 시즌1부터 2까지 쭉 같이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권익위원회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공감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혹시 실수할까봐 조마조마 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었습니다. 뭐 여주인공 역할 이런 거 해줄 줄 알았는데요. 평소에 저와 똑같은 드라마에서도 권익위 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로 국민들이 힘들지만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용기 잃지 말고 힘내기를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또 따뜻한 내용이 담긴 또 많은 고민과 갈등이 담긴 내용이니까요.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굉장히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 같이 으쌰으쌰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권익비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권익비전에서 만나요. 안녕.